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지충이 TV의 전지충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진저본 생강 젤리, 삼겹살 젤리, 찰랑 젤리, 키스 젤리.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젤리 특집 4탄입니다. JJ 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JJ의 도, 왜, 어! 어허! 오늘은 이렇게 JJ 혼자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어린이 친구들이 JJ를 따라해주는 영상들을 봤던 콘텐츠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한테 얘기를 해서 형한테 이메일을 한번 보내줘라. 그러면은 형이랑 같이 방송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또 어머님께서 또 감사하게 연락을 주시고, 또 친구가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영상 속에서 보신 전지충이 TV의 전지충 친구를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이야! 평상시에 형 도해먹 많이 봤어요? 네.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저요? 저 원칩, 어? 그리고 데스넛까지요. 아... 그러니까 형이 괴로워서 고통을 느끼는 게 즐거웠어요? Nope. 그게 어? 아니고 막 매울 때 막 쌔매 막 이러면서 팍팍팍 하는 게 그게 웃겨요. 그게 딱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서 실제로는 안 느낀가 보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젤리들은 요즘에 되게 핫한 젤리들이거든? 네. 윤호 어린이, 전지충 어린이와 함께 젤리 특집 4편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젤리, 삼겹살 젤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뷰해달라는 요청이 거의 역대급으로 많이 해주신 젤리가 아닌가 싶어요. 윤호는 삼겹살 젤리 먹어봤어요? 먹어봤죠. 아, 먹어봤어? 형보다 빠르네. 자, 그러면은 도해먹 하려면 어떤 거부터 해야 될까? 먹을 때 그 만지는 거 그 설명하고. 그렇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진짜로 삼겹살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계층 그리고 살코기층, 비계층 살코기층 이렇게. 이거 삼겹살인 거 오겹살 같기도 한데 살코기처럼. 그렇지, 오겹살이지. 삼겹살 뻥 있네. 쫙 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겉에가 바로 뭔가 설탕이 묻는 것 같은 살짝 끈끈한 질감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고무줄 같아요. 맞아, 고무처럼 탱탱하기도 하고 산성이 엄청난 젤리다. 그리고 냄새가 개봉을 하자마자 딸기향이 그냥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냥 쫀득쫀득한 맛있는 딸기 젤리가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보는데, 자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그렇지. 맛있다. 와. 와, 진짜 탱글탱글해. 응, 탱글탱글해. 근데 탱글탱글함의 정도가 어떠냐면요, 여러분. 하리보 곰젤리보다는 살짝은 흐물흐물한 느낌이에요. 이를 막 이렇게 씹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까지 없을 만한 젤리고. 근데 너무 달아요. 벌써부터 단 거 안 좋아해, 얘는? 단 거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너무 달면 어지러워가지고. 저 초콜릿을 옛날에 막 많이 먹다가 막 갑자기 막 어지러워가지고 밖에서 토한 적이 있어가지고. 먹어도 별 탈이 없는 이런 아이돌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조금만 먹자. 이거 하나 정도 먹었어. 하나 정도 먹을 수 있어? 이게 삼겹살을 뭔가 부쳐갖고 밀착을 시켜서 만든 건가 봐요. 잘 찢어지네, 이렇게 결에 맞게. 쫙 해서. 하얀 색깔은 약간 달라요, 맛이. 그래? 하얀 색깔만 한번 먹어볼게요. 딸기 맛이 너무 달긴 달지만 약간 시큼한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달아요. 우유에다가 약간 설탕 덩어리를 막 추가한 것 같이. 이거 약간 바닐라 맛 나는데요? 맞아, 바닐라 맛인가 봐. 잘한다. 맞아, 진짜로 그 맛이에요. 약간 밀크소다 같은 거 먹을 때, 뭐 밀키스는 안 봐서 이런 거 먹을 때 비슷한 향과 함께 달콤함이 이렇게 올라오고 시큼함은 여기서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돼지고기스러운 냄새가 살짝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열고 나니까 그냥 달달하고 쫀쫀하고 맛있었던 젤리, 삼겹살 젤리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젤리, 생강 젤리 진저본입니다.
유나야, 생강 평상시에 먹어본 적 있어? 저요? 저는 자주 먹지는 않는데 저 생강차는 먹어봤긴 먹어봤어요. 목에 목감기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건강에 좋은 음식,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입에 쓴 음식이 건강에는 좋다. 생강이라는 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강을 어느 정도 조금 섞어가지고 젤리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왜 하필 젤리에서 생강 맛이 나는지, 왜 예전에 형이 다시마 젤리를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 본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좀 형이 먹기 좀 힘들었어. 되게 조금 끈적끈적한 게 너무 심했었어 그때. 그리고 약간 만져봤을 때 호감 띄어가지고 만지는 느낌이 나요. 맞아요, 윤호가 설명한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땅콩엿 있거든요, 땅콩 젤리 있잖아요. 딱 그 모양이에요. 이거 약간 이암하고 색깔이 비슷해요. 이암? 그게 뭐야? 암석이에요. 알았어. 이암. 그래. 뭐 약간 조금 누리끼리 하면서 반투명한 느낌이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먹어봐야죠. 턱 아파. 이거 먹고 치과 가야겠다. 씹으면 씹을수록 더 올라와. 네. 좀 매운맛이 좀 올라온다. 이게 혀가 살짝 따가워지는 정도의 생강 향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 일단 더 먹어볼게요. 아, 점점 올라온다. 물 줄까? 괜찮아요. 식감 자체는요, 호박맛 젤리 있잖아요, 호박맛 젤리. 아, 올라온다. 호박맛 젤리 있잖아요 여러분, 이에 달라붙는 그 옛날 젤리, 그거랑 식감은 굉장히 비슷하면서 살짝 더 단단하고 질깁니다. 달콤함을 가지고 있긴 하나 진짜 조금 나요. 그리고 매운맛이 진짜 많이 나고, 먹으면 먹을수록 생강의 향이 자기 주장을 점점 세게 합니다. 진짜로 이 안에 생강이 가득 들어있구나 하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강을 갈아서 설탕 그냥 요만큼 넣고서는 이렇게 젓고 그냥 드링킹하는 것 같아요. 맞아, 코에 지금 땀 맺혔어요. 머리도 땀나요. 뱉어 먹자. 재료를 보니까 설탕, 타피오카 전분, 코코넛 오일, 생강 10%. 아, 생강이 제일 많네. 10%니까. 근데 건강에는 다 좋은 재료로 되어 있다. 근데 이게 생강 향이 계피랑 좀 비슷하거든요. 음미를 딱 해보면 수정과 그 느낌이 살짝 나기도 한다.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소개 한번 해줄까요? 이건 먹을 음식은 키스 젤리입니다. 그렇지. 키스 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이거 약간 이빨 젤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맞아요, 이빨 젤리가 드라큘라의 잇몸이랑 이 색깔 해가지고 핑크색이랑 흰색을 섞어놨었거든요. 고맙습니다.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약간 이빨 젤리하고 똑같이 전체적으로는 맡았을 때 딸기향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겉에는 약간 설탕 같은 게 묻어있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비교적 딱딱해. 안 끊어져요, 그거 잘. 드라큘라 젤리, 그 이빨 젤리들이랑 똑같아. 굉장히 단단합니다. 딱딱해. 맛은 딸기 크림 맛 츄파춥스 그 맛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드라큘라 젤리 있잖아요, 그거랑 맛 똑같은데 진짜 설탕 가루만 추가된 우리가 예상했던 딱 그 맛입니다. 아, 이거 가루만 없었으면 더 맛있는데. 설탕 가루가 있어서 더 달아요. 그만 먹어도 돼, 그만 먹어도 돼. 이거 너무 달면은 더 먹을 거야? 아무튼 질감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여러분. 탱글탱글 하지도 않아요. 근데 맛은 어때? 맛은 있지 또. 네, 이제 촬영이 다 끝나고 윤호가 지금 갔거든요. 이 키스 젤리 리뷰를 그 어린이 친구 있는데도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아, 이게 모양이 트롤리사에서 노린 모양은 바로 사람의 혓바닥을 노렸습니다. 왜냐면은 이름이 키스 젤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처럼 끊어 먹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녹여서 먹으면 겉에 설탕이 녹거든요. 설탕이 녹으면은 여기 겉에 까칠까칠한 게 녹아서 사라지면서 살짝 뭐랄까 조금 오돌오돌해지거든요. 그걸 이렇게 혀로 굴리고 이러면은 이 물렁함의 정도도 그렇고 비슷하네요. 자, 오늘의 네 번째 음식 찰랑 젤리입니다.
요즘 들어서 유튜브에 막 조회수 천만 건짜리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젤리의 주인공 찰랑 젤리입니다. 이게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음료수를 냄비에다가 놓고 곤약가루랑 같이 끓여서 설탕에 첨가를 해서 불편한 질만 맞추는 게에다가 따로따로 놓고선 붙여서 이게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형이 만든 거니까 지금부터 한번 게임을 해볼게. 하나씩 먹어보고 어떤 음료수로 만들었는지 맞춰볼 거. 네. 한번 먹어볼게요. 네. 포도주스요. 포도주스요. 오, 네 맞아요. 포도 맛이 확 들어와요. 다음 거. 다음 것도 맞출 수 있을려나? 파워에게? 정답. 다 맞추겠는데 이거? 자 이거 세 번째 거 갑시다. 그 스쿠트는요 그거 뭐 있는데 초록색깔? 맞아 마운틴 듀였습니다. 마운틴 듀. 환타. 정답. 야 다 맞췄어요. 자 그래도 맛이 어땠어요 느낌이? 되게 퉁글퉁글하고 맛있어요. 맛있어? 설탕 맛이 별로 안 나요. 왜? 제일 맛있는 맛이 이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 형도 한번 먹어볼게. 사람들이 젓가락에 딱 걸어 이렇게 먹어요. 형도 이따가 그렇게 한번 먹을까? 아니 그러다 얼굴에 다 묻으면 난리 나요. 형 얼굴은 원래 난리 나서 괜찮아. 찰랑 젤리가 진짜로 찰랑찰랑 거립니다. 굉장히 넓은 젤리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중국 당면의 한 3배 정도 넓적 당면 막 이런 거. 근데 음료수에 따라서 살짝씩 질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탄산음료를 썼느냐, 농도가 높은 걸 썼느냐, 낮은 걸 썼느냐. 그래서 진짜로 찰랑 거리죠? 찰랑찰랑.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포도주스만 약간 시큼한 맛이 있어요. 이거 그 썬키스트 거예요? 복분자. 이거? 맞아 포도주스인데 먹으면 살짝 좀 힘이 나는 그런 포도주스야. 힘이 나는 그런 포도주스야. 저는 이게 제가 직접 만든 거라서 맛이 되게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먹을만해요. 예전에 물방울떡을 만들어 먹었을 때는 왠지 모르게 음료의 향이 되게 많이 날아간 느낌이었거든요? 파울드 맛이 너무 많이 나요. 여러분들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그런 곤약 젤리들 물로 된 젤리 있죠? 그거보다 그냥 살짝 단단한 느낌이고 그냥 맛있어요? 이거 약간 그 느낌이다. 어렸을 때 우리 먹던 거 젤리뽀 있잖아, 젤리뽀. 아~ 한 입씩만 먹어도 돼. 맛있어? 네. 잘 만들었네 또. 재미로 먹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젤리가 이제는 맛은 잡히는지 뭐. 나도. 있는데 그런 거 보고 따라하면 큰일 나요. 이름 잘 지었다, 그치? 네. 찰랑 거리는 젤리, 찰랑 젤리인 것 같아. 거의 코텐 젤리라고도 해요. 코텐 젤리? 이거는 저보다 우리 전지충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솔직히 특이한 맛은 아니지만 먹는 재미가 있었던 찰랑 거리는 넓은 젤리, 찰랑 젤리 또는 코텐 젤리. 응, 코텐 젤리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이제이의 도해먹을 커버를 하면서 올려줬던 전지충이 TV의 전지충이 친구와 함께 젤리 특집 4편을 꾸며봤습니다. 제이제이 형이랑 같이 이렇게 촬영했는데 느낌이 어땠어요? 출연하게 돼서 되게 좋았어요. 되게 기뻐요. 기뻐? 이제 이 영상을 보면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할 것 같아요? 부러워하는 애들 있어요. 아, 참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기하고 재밌는 음식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분들 안녕히 계시게.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 도해먹자는 끝났습니다.